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사오면서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던 2020년이었습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인간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힘들고 괴로운 일과 마주치기 마련입니다. 만일 겨울이 없다면 따뜻한 봄의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끝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다들 잘 이겨내시고 2021년 소망하시던 모든 일 이루시는 행복한 1년 365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똥배를 한 방에 없애는 다이어트, 뱃살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뱃살, 똥배, 비만 잡고 혈당치 상승 막는 다시마 물 다이어트. 먼저 다시마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불리는 다시마에는 첫 번째, 혈액순환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정상화시켜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습니다. 해초류는 모든 여성에게 좋다고들 하죠. 그중 하나인 다시마도 역시 여성에게 제격이고 피부에도 좋고 섬유질이 들어있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나 당뇨 환자들에게 원활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똑똑한 푸드입니다. 세 번째, 비타민 C, D. 우리 몸의 뼈와 생활성이 큰 비타민 C와 D가 들어있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 아이들의 키 성장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성인병, 심혈관 질환, 백내장, 미세먼지, 해독 등을 예방하고 보완해주는 푸드로서 아이들 키 성장과 관리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드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마 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 1리터, 다시마 30g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근 다시마를 3에 3cm 정도 잘라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물에 다시마를 넣고 실온에서 10시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다시마를 건져내시고 다시마 물을 드시면 됩니다. 건져내신 다시마는 두세 번 정도 더 우려 드시면 됩니다. 건져내신 다시마는 버리지 마시고 반찬과 함께 조림에 이용해도 좋습니다. 건져낸 다시마는 염분기가 빠진 상태라 피부에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마가 피부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대로 얼굴에 올려 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마 효능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동의보감에서는 상기를 다스리고 종기를 가라앉히며 혹은 결기를 다스려 단단한 것을 연하게 하였습니다.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며 요도의 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탕을 하거나 산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시마의 칼슘과 알기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마의 미끈거리는 성분이 알기산인데 이 성분이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 성분과 등과 결합해 대변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당뇨 예방. 다시마에 함유된 섬유질은 포도당이 혈액 내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며 당질의 흡수와 소화를 원활하게 하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마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탈모 예방. 다시마는 요도, 비타민, 철분, 칼슘, 단백질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모근을 튼튼하게 해주어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요오도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 모발, 모근에 영양분을 공급해 건강하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뼈 건강. 다시마에 칼슘, 아연, 단백질, 철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아이들 성장 발육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의 뼈와 형성과 신경근육 조직 생성에 이용되어 칼슘 체내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과 같은 뼈에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부 미용. 다시마는 피부 노화를 막는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미백,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밝고 탄력있게 해주며, 비타민A는 피부 정막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피부 재생을 도와 피부 결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피로회복, 비타민B1, B2 등을 풍부하게 함량하고 있어 체내 에너지 생성과 대사 촉진으로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피로가 쌓인 현대인들에게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으며, 다시마 밥 등으로 손쉽게 다시마 영양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시마의 알기산이 변비를 없애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알기산은 다른 섬유질과 다르게 신체 흡수가 되지 않고 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보내진 알기산이 변 속으로 섞이며 위장을 자극시키고 장 운동 촉진에 대변을 도와줍니다. 알기산은 몸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조리 때 200배 팽창하기 때문에 다시마 섭취 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고, 알기산은 발암 물질을 흡착해 장막을 자극하지 않고 배설시킴으로 대장암 등의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몸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다시마 물을 많이 섭취하시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